안녕하세요, 텐지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집, 한국 스타일의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짜장면과 탕수육. 동네, 완전 동네 짜장면이에요. 아마도 짜장면이랑 탕수육 세트여가지고, 혼자서 탕수육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하니까 이렇게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단무지. 짜장면은 단무지야. 짜장면은 단무지랑 꼭 먹어야 돼. 찹쌀 탕수육이라 그런지 쫀득쫀득. 그릇 안에 네모나게 있는 거야? 이거는 양파예요. 중국집은 이렇게 단무지와 양파랑 이렇게 춘장을 같이 줍니다. 이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곤 합니다. 짜장면 안 해요? 고기죠, 고기. 아니었습니다. 감자. 감자랑 고기. 그리고 제가 이 짜장면에 나오는 이 양파 너무 좋아요. 이 양파는 잘 먹어요. 생양파는 못 먹는데 이 양파는 먹을 수 있지.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맛있었어. 하나만 더 먹고. 어떤 걸 먹을까? 이게 맛있어 보이는구만. 존맛탱. 맛있다. 다 먹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팔로우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